지난 시간 폭우와 폭염으로 하천에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현장 보도해드렸는데요. 먼저 인터뷰부터 보고 오시죠.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인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날로그 시스템,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인데 하천 시스템만큼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야만 하는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하게 기계실로 들어오는 직원. 방송과 함께 대피가 이뤄지자 가동보가 작동됩니다. 수위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마치 풍선처럼 바람을 넣고 빼는 가동보. 최대 30분이면 물은 모두 빠집니다. 홍수 때 육지와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배수문과 달리 지역의 하천 범람을 막는 최전방 수비수입니다. 주민들이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가 주민들 먼저 대피해놓고 가동보를 내립니다. 물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갑자기 물이 오면 하천이 불어나기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시민들도 안전이 우선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안전하게 공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이런 가동보는 모두 12곳. 작동시키려면 한 곳당 2km 정도 떨어진 기계실을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작동과 대피 작업 후 다음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같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 가동보까지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미 작동된 하천에 문제가 생겨도 재작업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위험에 직원도 노출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입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환경단체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가동보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정보를 받아서. 가동보 한 곳의 자동화 비용은 3천만 원. 국가 하천인 양산천만 해도 4억 원 정도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하천의 관리 주체인 환경부나 경남도의 지원 계획은 미지수. 지방 하천은 더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길어지고 강해지는 기상재해. 생태계도 인명도 안전한 하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